지금 딱 들어서는데 바로 벽이 막혀 있어서 네.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네. 못했거든요. 바로 틀자마자 엄청 넓은 공간이 아, 나왔어요. 근데 이쪽은 전부 다 지금 또 한색으로 페인팅을 하셨는데 앞쪽으로 밖에 있는 외관 소재가 지금 또 보이네요. 네. 그러네요. 그걸 노린 거예요. 네. 들어왔을 때 이제 시선이 좀 이렇게 막히거든요. 네. 네. 사람이 한번 터널할 때딱 들어오는 이 전체적인 거실의 모습과 예. 선반문이 노출 콘크리트가 이제 포인트가 돼서 이집 전체를 하나처럼 좀 보이게 만드는 아, 거죠. 반전의 효과도 좀 있는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반전의 효과. 네. 거실로 내려서면서 단차가 좀 있단 말이죠. 네. 굳이 이렇게 단차를 두신 이유는요? 이 지형 자체가 약간 단차가 아,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대로 사선으로. 땅을 네, 살리신 거구나. 맞습니다. 들어올 때 부채꼴 모양 말씀하셨는데, 네. 들어오면서부터 그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, 지금. 네. 자, 들어서면 바로 이제 넓은 거실이 있고,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 주방이 주방이거든요. 있네요. 6인용 식탁 뒤로는 하얀색의 주방 가구들. 개수대가 두 개인 만큼 많은 사람이 주방 일을 할 수 있고, 전면의 벽을 모두 수납장으로 사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. 이걸 주방에서 바로 마주 보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 보여요. 네. 역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인 것 같아요. 근데 바닥에 네. 일반적인 원목마루 느낌보다는 네. 오래된 고택이나 진짜 한옥에서 쓰는 대청마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게요. 네. 근데 전체적인 이 집의 분위기에 화이트 톤이라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마룻바닥 재료도 일반 그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이 아니라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고택의 느낌을 좀 살리려고 톤도 좀 다운시키고 그런 엠보싱 처리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진짜 느껴지세요? 예. 네. 바닥 때문에 한옥과 어떤 지금 모던한 인테리어의 조화를 이루는 네. 그런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. 네. 왠지 좀 밟으면 삐걱거릴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. 이쪽은? 네. 이제 거실인데요. 오. 오. 아,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중정이군요. 바로 거실에서 훤히 보이는 중정이 있어요. 창을 완전히 다 뚫어두셔서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느낌도 들고요.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꽁꽁 숨겨진 요새 같은 외관. 앞을 막아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숲속이라는 지리적 요건까지 완벽히 이용했네요. 한옥의 어떤 그 조경의 형태인 이제 중정을 따왔고요. 네. 저 앞쪽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. 아, 네, 이쪽이 이쪽이요. 아. 뭐냐면 옛날에 구거가 흐르기 때문에 네. 이저 산과 이 중정은 떨어져 있거든요. 하지만 중정을 여기 배치함으로써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어진 효과 예, 같은 이어진 게 있네요. 듯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경 요소인 차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요소를 좀 따온 거죠. 빌려왔던 아, 얘기죠? 그렇죠. 예. 빌려온 거죠. 네. 오. 아니, 전체 지금 전부 다 하얀색 벽면에 아무런 그림도 없어요. 근데 창만 두